didn't disappoint. 네. 윤석열 후보를 배트맨으로,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 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담시 경찰국장이라서 조커를,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갈등 끝에 선대위원장을 내려놨지만 당대표인데 꽤 수위가 셉니다. 이뿐만이 아닌데요.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 슬로건은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. 30대 장관을 많이 만든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.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선대위원장 내려놓기 전에 촬영했던 예능 프로그램도 공개됐는데 역시 MZ세대답게 참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?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려 반드시 한번 해요. 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